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로 결정하고 종결했습니다. 일단 2013년부터 15년 성매매 알선 수재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고요. 2015년 9월까지 추석 선물을 받은 혐의 함께 묶으면 공소시효가 남아서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포괄 1죄 하나로 묶기 어렵다는 얘기죠.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글쎄요. 최 교수님, 뭐 불송치 결정 어떻게 보면 이 대표에게는 한 곱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어떤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 거냐? 그거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회의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만약 여기서 기소 의견을 송치가 됐다면 훨씬 쉽게, 가볍게,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예를 들면 좀 강한 징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불송치가 나오는 바람에 그 윤리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아직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 인멸 교사하고 그다음에 무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또 얻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해서 할 수가 있느냐. 봐라, 네. 성상납 나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한 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입장이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징계를 목적으로 만약에 윤리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실행하게 되면 제명 또는 탈당 권유거든요. 그럼 예. 탈당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탈당 권유하고 10일 지나면 탈당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 여론의 후폭풍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예. 일견 어떤 여론이 있냐면 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또 있어요. 예. 그 여론이 국민의힘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결과는 윤리위 결과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별개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만 지금까지 놓고 보면 성상납 의혹 제기가 됐을 당시에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가 그냥 부인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송치 결정은 나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측근을 시켜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쓴 부분 그리고 김성진 대표 측이 이준석을 무고죄 고발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는 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은 증거인멸교사와 무고가 계속 수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네. 그 핵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성접대가 있었느냐를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로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정치적인 재개가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윤리위에서는 이 수사와 관계없이 예.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 확고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아마 최종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식이 드는데 조금 과도하게 지금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쳐내는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네. 마땅치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이렇게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대항의 내용이 좀 강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당대표가 자신의 당을 향해서 신군부를 소환하고 네. 양두구육을 얘기하는 당대표를 향해서 보수의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어질 결심 말씀하셨는데 만약 헤어진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어떨까? 지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론조사였는데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지한다가 35.9, 지지하지 않는다가 56. 글쎄 56보다 35.9나 나왔다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한다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보진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보다 당을 많이 만들어봤고 예. 그 배고픔을 겪어봤어요. 당이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황야에서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가능하면은 본인이 국힘을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쳐내는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 계속해서 지금 당원 가입 동료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원 그죠? 가입하기 네. 좋은 날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제명 기로에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일단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할 때는 그렇죠. 맞아요. 네. 쉽지는 그러니까, 않을 거예요. 또 지난 실패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네네. 총선이 가까우면서 어떻게 지형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이 지지율이 만약에 총선 때까지 계속 간다는 가정을 하면 그건 정말 이제 그러면 이제 분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당이 나올 거냐 말까요. 물론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다시 신당을 차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당이 갈라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진다. 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윤석 대표에서 당장은 신당을 창당을 아니면 당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일단 지켜볼 거고 국민의힘 내에 재산이 많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윤석 대표는 본인이 당원권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더라도 계속 법적 대응하면서 본인이 당원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가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입하기 좋은 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은 예.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표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약 당대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군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결국은. 예. 물론 이제 룰을 어떻게 만드냐의 변화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호 세력을 만들어놔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들 가운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생각은 당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을 다시 장악하거나 당의 영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그러나 지지율에 연동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 총선 때까지도 20, 30%대 머물러 있게 되면 예. 그때는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